오늘 이렇게 많은 교회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새의 사명과 인간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균승 교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And professor said this,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That it is has its own 연필의 사명은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A is to write. 지우개의 사명은 잘 지우는 것입니다. An is to erase well. 의자의 사명은 앉기 위한 것입니다. A chair is to be 연탄의 사명은 뜨겁게 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저마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들어서 어, 참으로 좋아하는 찬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Recently I found a very b e a u 그 찬미가 널위해라고 하는 찬미입니다. Titled, 가사가 참 아름다운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지저귀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무 딥드는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 가득한 저별은 누구를 위해 반짝이는지, 이 모든 것, 다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다널 위한 주님의 사랑. 여기 아침 해또 부는 바람,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Like sun, the wind, the sky, sea, 또 새들이 노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물에도 보면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또 자연계 모든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And the nature also has its own mission.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무생물에도 또 생물계 모든 것들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창조의 가장 걸작품인 사람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생각해볼 수가 없습니다. Even if a thing or an object of the nature or i the universe has its own mission to live, the man must have our own mission as well. 그러면 도대체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각자 사명이 있는데 사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Then what is in the end the human mission is? 오늘 본문을, 말,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First,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In the text today, w h e t e v e 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또이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 창조의 목적을 단적으로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And also the prophet Isaiah expressed the purpose of God's creation for man. 이사야 사십장 칠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Isaiah 43 7. Everyone who is called by my name, whom I have created for my glory, I have formed him. Yes, I have made him. 이 말씀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nd all these messages tell us that the reason we exist is to give the glory to God.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좀해볼수 있어요. But in the midst of this then we have to think about these things. 우리 그저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Then is man nothing? 너무 하나님께서 좀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Then what if like if our god is selfish god? 그 우리 꽤 오래 전에 영어 학원 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정말 엄청난 고대 유물들을 고대 유적 지들을좀 보게 되었습니다. 황제들이 살던 자금성 정말 큼하고 엄청났습니다. 또 황제들의 여름 별장도 정말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place, 그런데 그이 이하원의 앞에는 인공으로 만든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호수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And the lake just seems endless. 그 호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인부들이 동원이 되어서 그 평지를 땅을 다 산에 가지고 다른 데다 옮기고 그 땅을 파낸 것들이 한 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또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들을 끌어들이게 해서 애를 썼을까요? 제가 거기 그 모든 유적재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한 것은 그저 모든 백성들은 왕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일반 백성들은 이 왕의 위세와 또 왕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What about our God? i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참 이기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죠. It seems like a bit selfish God that we have that He just made us to have our glory to Him.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And do we have to serve Him? 우리 어, 하나님의 명광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let's take a look at what the glory of God is like.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모... 33장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In Moses' prayer in Acts 33:18, and he said, "Please show me your glory." 자, 주의 영광이 어떤 것일까요? And what is the glory of God like?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이러, and God. 하나님의 답이 이렇습니다. And this is the answer of the prayer. 주력 34장 6절에 의하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Exodus 34:6. The Lord, the Lord God, merciful and gracious, longsuffering and abounding in goodness and truth.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영광과 다른 것입니다. The glory of God is something different from that people can think about what glory is about. 여기 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이 하나님 자신이 나타낸 그 영광은 바로 성품의 아름다움입니다. The glory of God that is revealed in the text message is about the beautiful character of God. 자비롭고 관용과 마지막 날의 사건들에 이렇게 말씀되어 죠 자비롭고 관용과 인애와 양성과 진실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It is the glory of God to be merciful, full of forbearance, kindness, goodness and truth. 다른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저 머리를 쪼아리고 그분만을 높이는 그런 위세에 당당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러한 성품의 아름다움, 자비롭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The glory of God is not like the, just the normal people or the children of God just revere God and worship Him, but it is the warmth and love. 구약에서, in the Old Testament, and then we can see it. In the Old Testament, t place where God's glory is most revealed is the sanctuary. 두 절만 들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oh. 치료극기 40장 34절에 하면 요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했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에도 요호와의 영광이 하느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And the other verse is uh, the s c n d Chronicle s 5:14. For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house of God. 왜 성소에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겠습니까? Why was the glory of God so shining and filled in the tabernacle or the holy place? 그 성소에 나오는 우리가 보면 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죠.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소에는 우리 그 모든 성소의 기구들과 모든 제도들이 다 예수입니다. 그리소를 상징하고 있어요. And all the object of the sanctuary represent and show the sacrifice of Jesus Christ. 번제단과 죽은 양들과 소와 진설, 진설병을 두는 떡상과 등장과 분향단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And all those things, the altar burn offering, the um, dead sheep and cattle, the table, the lampstand, and the altar incense, all show the Jesus Christ.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들어가서 지성소 가장 거룩한 성소에 보면. 십계명에 두 돌판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덮는 속죄소 시은좌가 있습니다. And in the most holy place t h e n we can find the, the ark of the covenant in on the two tablets and the mercy seat. 저희 재림교인들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That that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잘못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주 이이이 성경의 내용을 작은 부분에 초점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재림 교인들이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퍽앗들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모든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십계명 이 들어 있고 그 십계명 가운데서도 넷째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n the, in the place, 그런데 그것이 성경 전체의 모든 해석과는 조금 이, 이 결을 벗어난 것입니다. 절대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정점이 그것이 될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이 넷째 계명이 아니에요. Of course it is right, but then we do not only have to focus on it. 법계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바로 속죄서입니다. That's because the more important part of it is that then that is the mercy seat. 속죄서가 뭡니까? 속죄소는이십 개명이 들어있는 그 돌, 돌판을 덮는 덮개를 어, 속죄소라고 하고 시언자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제 이십 개명의 정제를 하느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가려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의 그 정신들, 그 순결한 정신들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죄를 예수님께서 온몸 다 가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시운자 그것이 구속의 빛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각 시대 대장투에는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는 것이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상 성소에 있는 천사들이 경경하는 태도로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속죄 사업에 대한 하늘 천사들의 관심과 흥미를 보여준다. 이것은 천사들이 알기를 원하는 자비의 오묘다. Illinois puts in the great controversy. The cherubim of the earthly sanctuary, looking reverently down upon the mercy seat, represent the interest with which the heavenly hosts contemplate the work of the redemption. This is a mystery of mercy into which angels desire to look. 이제 이 십계명을 덮고 있는 이 십계명 이, 이 법계 양편의 천사들이 두 그룹 천사들이 둘이리서 이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이, 이, 지켜보고 있죠. And the two groups of cherubim is looking down the mercy seat.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십계명의 해째계명이 아니고 속죄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정자에 있는 사람들을 온 몸으로 커버해 주는. 그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넷째 계명 바로 보면서 경경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우주의 왕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경하는 것이고 그 구속의 오묘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cherubim over the cover have no have the awe and fear and they admire the sacrifice of Jesus Christ who died for us. 그러므로 이성소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현저하게 그분의 모든 구속 사업이 가장 현저하게 처음부터 바깥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 단계마다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희생이 가장 중요한 포컬 포인트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So most important part of this is that we have to remember. i s lik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we have to think about the sacrifice of Jesus Christ who has been s t e p p e d from the outside into the most high place. 그러고 나서 이, 이 신약에 와서 예수의 이, 이 하나님의 명광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And in the New Testament, then where does the glory of God r e v e a l 당연히 구약에서 이 어, 이 모든 성소 제도가 예수님을 가르쳤으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And the glory of God was most revealed in Jesus Christ. 요한 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in John 1:14,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beheld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고린도후서 이 사장 육절 말씀 가운데도 같은 말씀 나십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치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에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빛이 전원니라 In 2 Corinthians 4, 6, for it is the God who commanded light to shine out of darkness who has shown in our hearts to give the light of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 in the face of Jesus Christ.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In Philippians 2:4,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even the death of the cross. 자, 우리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일반 세상과 다르죠. And the glory of God that is revealed in Jesus Christ is something different from that we understand in the world. 일반 세상 사람이 권력자가 갖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사람을 빼놓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떠받드는 것을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몸을 탈을 쓰시고 오셔서 종의 몸을 취하시고 모든 사람 위에서 희생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But God's glory is to take the shape of a 이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할 일일 것입니다. So this is necessary that this is the God that we have to turn our all glory to.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명인 것입니다. So it is a human mission to realize the love and sacrifice of God and to live for him. 이번 주에 그 개그우먼 박지선 양이 자살을 했어요. No, last Monday, a comedian, 박지선 참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It was a very shameful... 뭐 고대를 졸업한 아주 총명한 어, 친구였습니다. She was a very talented person who 정말 사람들에게 밝은 웃음을 선물한 사람이었어요. She gave like lots of and 정말 씩씩하게 잘 살았습니다. She like she was 여기 그 SNS에서 그녀가 남긴 글들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화장된 로션 하나, 화장 못하는 딸을 위해서 엄마의 화장대도 가난해졌다. my mother has only one lotion bottle on her vanity because of her daughter who can't wear makeup. 또 어, 다른 SNS에 은글을 남겼어요. 엄마에게 나의 숨은 매력은 뭐냐고 물었더니 예쁜 얼굴이라고 했다. 그러나 숨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야호. In another message on her uh, uh, social media, when I asked my mom what my hidden charm was, she said I had a pretty face, but she said it's not seen because it was hiding. Yay. 그런데 이두 이 사랑을 가진 모녀가 생명을 끊은 것입니다. But those lovely mother and daughter committed suicide. 그 엄마가 이, 이 남긴 유서 같은 그 글에 보면 피부병을 힘들어한 딸을 혼자 보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한 이 아이가, 한 자녀가, 딸이, 한 사람이 성장해서 그 다음 이 개그맨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You know like like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얼굴을 인식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세를 얻는 것, 그것 절대로 쉬운 일아닙니다 정말 머리도 영특했고 재능도 있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았어요 and she was and she got along well with 그리고 그러한 유명인으로서 인기도 얻었고 또 가족 어머니의 또 아버지도 보니까 그 글을 쓴걸 보니까 아버지도 얼마나 끔찍하게 이 딸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 아빠 엄마의 사랑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그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주지 못했어요. 이 땅에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정말 이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모든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삶은 늘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행한 것이 이렇게 삶이 늘 공허한 것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의 사랑을 적게 받아서가 아니에요 It's not of the lack of the love of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That's not that we do not have any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늘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even if you had all this but that you do not know God then all your life is become vain 그 and w h e the man loses his mission then also, he also loses his light of the life 그, it's like the same that if the piano loses its own sound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 그 모양으로 외형으로 이 아이가 그런 것처럼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 삶은 방황하는 삶입니다. Um,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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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때 그것이 바로 사람의 참된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When we only realize the love of God and practice the love of God, then we'll find the reason to live.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에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Second lesson: Christians must reveal the nature of God in all His deeds.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릴 것인가? 바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늘 보문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w h e t h e r you drink,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 하면 우리는 하는 모든 것에서 그것이 먹는 것이건 입는 것이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If our mission in life is to live for God's glory then we will of course we will God's glory in our eating or in wearing. 우리 재림교인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굉장히 철저합니다 우리 재림교인의 라이프스타일, 채식 위주의 그 식생활을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사회 조롱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유명인들도 따라서 고 그 채식 생활을 하게 되면 사회에서 가장 이 높은 정신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But now it is highly regarded these days, like many celebrities or n o n a d v e n t i s t s also try to mimic this diet. U.S. n e 라고 하는 이, 이 미국 잡지에 아. 이1세까지 사는 11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읽거를 했습니다. And there s an interesting article in Newsweek that entitled 11 health habits that will help you live to 100. 그런데 거기 8번째 보니까 뭐라고요? 재림교인처럼 살라라고 했어요. And the e i g h t h of the list is as y live like a Seventh-day Adventist. 거기에 기사를 쓴 분이 이렇게 말해서 재림교인들은 평균 수명이 89세로서 다른 미국인들보다 약 10년 더 장수한다. And the writer said the average life expectancy of Adventists is not 89 years, which is about 10 years longer than the other Americans. 아이것 10년이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죠? t so, h 10 years is quite a lot, right? 제가 이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And I googled. 여기 이런 제목으로 구, 저, 검색을 해봤어요. Typing in the benefit of Adventist lifestyle. 우리 재림교의 생활 방식의 유익 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쳐봤더니 so kind of of 그 기사가 몇 개가 나온 줄 아십니까? You know 1억 5천 40만 개의 기사가 나왔어요 ,000, ,000 이 기사들은 우리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나쁘게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실험적으로 나온 여러 가지 이 좋은 점들에 대해서 이런 기사들이 나온 것입니다. These are all the articles that prove the excellence of the Adventist church's lifestyle that is proven by scientific. 우리 재림교회의 그 라피스타리 성경의 근거를 하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게 될때 우리의 삶에 건강을 주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림교인들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우리의 정신을 선명하게 유지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깨끗하게 몸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 젊은 사람들도 우리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은 마찬가지겠지만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는 또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는 그러한 음식들을 먹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만드는 제대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이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Do, how do, how 제가 목회 초기에 한그 아주 스마트한 한 청년을 만났어요. Ministry, 이 사람은 술과 담배를 마시게 합니다. Uh, 근데 별반 이교회의 아주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따금씩 한번 오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래 살아서 무엇하려 하십니까? 저는 피해 안 주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짧게 살다가 죽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함, 원하기, 원합니다. 제가 왜이 사람 이런 얘기를 그 재림교인들은 그 친구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재림교인들은 정말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에는 벌벌 떨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챙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웃집에 우리 재림 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이, 이 교인의 어떤 음식을 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거친 말들을 쉽게 그냥 해버리고 이렇게 가지고 그런 이 이웃집의 그, 그 우리 제림 교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I mean, so his neighbor who was an Adventist, he seemed to care about just a lot of lots of things that what goes into his mouth, but he doesn't care a bit about hurting other people. 이분이 오래 살면 살수록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무 피해를 끼칠 텐데. 그렇게 해서 오래 살아서 무엇합니까?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So says, like, longer, 자,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이 구약에 나타나는 율법사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행동이나 행동은 바로 바리세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외형적으로 경건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삼가하고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아시죠? 거기에다가 일주일에 정해 놓고 금식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경건하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And the Pharisees used to boast themselves that they are so pure and observant that they do not just eat the, um, the dirty food, and also they went through the fast on Fridays. 우리 재림교회들이 참이 먹고 마시는 것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신실한 백성들입니까? We are very sincere and faithful that we are just keeping our diet so strictly. 일반 그 어, 교회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헌금이 반쪽 나고 이렇게 하니까 유지할 수 없으니까 강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정말 다 준수하고 있지만 작년보다 십일금이 5% 정도 더 증가했어요. 일반 다른 교회의 사람들하고 우리 일반 교파의 사람들하고 우리 교파의 사람들 신실함에 처어서 정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The the like 이런 신실함에 우리가 사랑을 더한다고 하면 정말 완벽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사인과 율법사들의 그 행동이 얼마나 거창스럽고 얼마나 정말 분노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Matthew 15:11, not what goes into the mouth defiles a man, but what comes out of the mouth this defiles a man. 먹는 것이 들어가는 것을 자기 몸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하는 그런 이 말들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It's not really important that what goes into your mouth, but it's more important that what you see out of your mouth.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아니면 내 거룩함을 과시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까? Show,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는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논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는 그 당시에 정말 이교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교의 영양권 아래 살았어요. 그런 이교의 이 신상이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논쟁이 생겼습니다. And there are lots of disputes at the church. 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문제를 열거하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증명했던 문제는 우상 제물에게 바친 그 제물을.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어요. That was about if the offerings made to such gods like the idols were distributed, and it was um, just possible for us to eat or not. 고린도에 많은 이교 신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다가 제물을 바치고 끝나고 난 다음 그것들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And the offerings made to such idols were distributed to the market. 그런데 그것을 뭐 우상에게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신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갖다 바쳤든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게 뭐가 중요하나?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And the apostle Paul believed that there was no other God except His, our God. So it didn't really matter to him whether it was offered to an idol or not. 그런데 어떤 교인들에겐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어요. But for some Christians, that they thought that that was a very difficult matter. 그런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경우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And but now the Paul says that the person who values it and do not eat.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원칙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내 이웃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 일신상의 건강 하나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정도의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And we have the very clear dream, uh, discipline here that do we really show reveal the love of God by do by eating and drinking well or just showing just keeping try to keep my health good. 이 고성자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저랑 이제 패친도로 함께 많은 것들을 서로. 댓글도 달고 하면서 알게 되었는 이분이 지금 호주에 살고 계시 분이세요. Uh, one of my Facebook friends i m um, there's Decones Ko Songja who now lives in Australia. 그분이 이 신혼 초기에 결혼 초기에 경험들을 이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And I read about the article that she, uh, tells about the beginning of her marriage. 시, 시골에 이제 시집을 갔어요. and her new family they lived in the rural site 사는데, 어, 그그 감나무를, 감나무를 and they're living with the other family o f h e um, r her husband then her father-in-law planted a persimmon tree 뭐 이거 내가 따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그걸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은 것입니다. Even if they cannot eat at the time, but later on they could have the fruits. 그런데 그것이 2년 후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감이 열매가 맺히게 됐어요. And two years later, the tree got its first persimmons. 네 개가 열렸습니다. Four persimmons. 그런데 그네 개를 이제 가족들이 많은데 누가 먹을 걸 생각하는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네 개를 그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시켜서 우리 아가 갖다 줘라 이가가 와서 어, 고생 많이 하는데 그 갖다 주라고 이제 네 개를 그냥 그 방에다 들여 보내줬습니다 이, 이 며느리가 그네 개를 받아들고 그 다음에 두 개는 자기가 갖고 두 개는 이렇게 다시금 나누고 그러고 줬어요. So she gave two of them back to the the, uh, the parents-in-law and ate the other two. 여러그 사부지가 지금 다네 개를 가족들에게 주지 않고 이 며느리에게 준그 마음의 별해가 좀 느껴지시죠? And can you feel the w o r t h of the, her father-in-law? 그런데 그거를 이제 두 개를 갈라가지고 두 개는 먹고 나중에는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애통함을 느꼈다고 그렇게 합니다. But then later on she regretted that she just divided those four p e r s o n s into two and the other two. 그리고 이제 그두 개를 감을 게 먹었는데 그 감의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너무 맛있는 그 달콤함을 줬습니다. And she couldn't ever forget how sweet those persimmons were.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지금도 이제 이 홍시를 거나 감을 보게 되면 그 시아버지의 따뜻한 배려, 자기를 생각했던 그 마음이 일켜진다는 것입니다. Now that even her father-in-law passed away, but every time she sees a persimmon, she thinks of her father-in-law's love toward her. 그분이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사랑의 향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Although he passed away a long time ago, but the love of him just still remains. 백 가지의 아주 정교하고 완벽한 교리보다 하나의 사랑의 행위가 훨씬 더큰 신앙이 있습니다. There is a greater faith in one act of love than in a hundred words of doctrine.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 시대의 어떤 교리가.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삶에 따뜻함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을 격려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차가운 문자, 사람들을 죽이는 정죄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엘렌 와이슨 기록합니다. And Ellen puts like looking of the l o o k of God's chosen people in the last days. 시련과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품성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품사하고했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이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난다. Through trial and persecution, the glory, the character of God is revealed in his chosen ones. In her early writing, the 144,000 triumphant, their faces were lighted up with the glory of God.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종이 되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몸을 대놓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하느님의 영광, 그 품성이, 그 사랑이 14만 4천 구원받을 사람들의 얼굴에 그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shining, the love of, the glory of Jesus Christ who came as a servant of the world and who crucified, and His blood that shined on 144,000 people.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Let me um um conclude my sermon. 우리 모든 것의 사명이듯이 우리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을까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내 건강이 아니라 내 위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which means the goal is not to keep our own health but to but to introduce the beauty of God's character.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 서울영화학교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Let me wrap up my sermon by hoping that we become the church family that whatever we eat or drink or do we do all these to the glory of God.